08이 이거 기술 들어간 거야. 아, 이때다 이러면서 야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최강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 오너 셰프님 내 스타일이야. 나 안경 낀 남자 좋아하는데. 안경 낀 재맹이 뭐 어떤 안경을 안 그래도 님들아 흑백요리 5화 봤어요? 와 얘들아 김예린 태연석 올라간다고 예언한 거 있죠? 그거 맞췄습니다! 아니 완전히 그냥 종팔이 박사야 박사. 근데 김예린 종팔이 전문가로서 종팔이가 이겼습니다. 왜 와이 이 세상에서 종팔이 고집 누가 이겨요? 진짜 딱 맞았어. 와 킹대 뭐 나온 줄 알아요? 근막이 나왔어. 고기에 힘줄 근막 있죠? 그게 나온 거야. 와 나 근막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 아, 이번이 지금 먹다가 나 뱉었어요. 이건 내가 좀 이따 볼게요. 즐겨서? 이거거든? 약간 손질이 안 돼서 질겨가지고 종팔이가 이거를 잠깐 뱉다 놨었는데 그니까 똥깐만 종팔이 이거 기술 들어간 거야. 이때 나온 게 아니고 촬영 전에 어금니에다가 낑가 놨어.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거 필살기 꺼내서 아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어금니에다가 금막 딱 끼워놓고 아 씨발 이때다 이러면서 악앱 뱉어가지고 이때 낸 거야. 완전 그냥 타짜요 타짜. 너 그만 밑장빼기냐?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두 번째로도 맞춘 게 있습니다. 궁식 여신 떨어졌었거든. 근데 종팔이 여미새 종팔이 슈퍼패스 써가지고 올렸어. 와 종팔이 여미새로 진짜 딱 맞췄쥬? 이거 뭐 반박불가쥬? 아무도 못 맞췄쥬? 김예리만 맞췄쥬? 근데 이거 소름이긴 하네. 다 봐봐 내 말에 지금 동의한 애들 몇 명 있다니까. 낄낄낄 뭐 파벌이랑 여경내가 떨어졌어요. 와 근데 여경내 떨어진 것도 좀 충격적이고 파벌이 떨어진 것도 좀 충격. 야 아니면은 파벌이 떨어진 이유 있죠? 아까 그 근막을 필살기로 파벌이한테 쓰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태연성한테 써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파벌이 떨어졌네. 아씨 야 어금니 양쪽으로 끼워놨어야지. 하나만 끼워놓으면 어떡해. 흠이 파벌이 요리 뭐 걸린 줄 암? 홍어 걸렸음. 홍어 어떻게 만드냐. 야 이 양남이 홍어 요리를 어떻게 해. 살면서 처음 요리한대. 그래서 만드는데 계속 냄새나 냄새 이러거든. 근데 요리사들이 좀 대단하긴 하더라. 참긴 참아요. 김예린 같으면 개 호들갑 떠면서 나 그냥 못한다고 떨어지겠다고 사진 사퇴하겠습니다 할 텐데 이런 외국인들이 홍어 요리하기 얼마나 빡세겠어요. 맞죠 님들아. 아 그리고 네 번째 이모카세 1호 있죠. 이모카세 1호가 요리를 뭐 했냐. 고등어 어탕국수. 자 님들 어탕국수 그 쓰레기 쓰까 음식 누가 먹냐 하지만 서바이벌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거 인정받은 음식이라 이 말입니다. 먹말라. 그리고 다음에 급식대가 이모도 올라갔어요. 무슨 요리로? 닭볶음탕으로. 호골계 닭볶음탕이라는 게 조금 낙설긴 한데 어쨌든 닭도리탕이잖아요. 완전 이거 급식 치트키잖아. 모든 깐깐한 잼민이들의 입을 다 검증받은 음식이기 때문에 잼민이 연전 연승. 알바노? 다음 라운드는 팀전. 고기랑 시푸드랑 나눠져서 붙는 거야. 근데 1조가 고기팀이었는데 요렇게 팀이었거든요. 성경, 롱캐스트, 정지선, 조은주. 흠이 대강록 떨어졌어. 아 이 XXX 여자 3명 때문에 떨어졌잖아. 에드워드리도 고기 전문인데 몸을 코기 하면서 손절침. 원래 에드워드리가 고기 전문이야. 이렇게 고기와 생선을 나눠줬어요 백수저팀이. 그래가지고 에드워드리가 고기팀으로 다 갔어. 근데 여자 3명 모여있는 거 보고 이렇게 슬기동을 해. 고기 3, 생선 8이 됐어요. 잘못 가고 있는데 너 고기 잘하지 않냐고 스며시 떠보니까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봄. 눈빛 봐. 존나 무서워. 고기 좀 잘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음? 갑자기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 음? What? 음? 어? 아 물고기 물고기 씨푸드. 네 에드워드리 셰프는 정말 육고기 요리의 젬병일까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주로 레스토랑을 보면 갈비구이 매운 돼지덮밥 새갈비 치킨프라이드 포크스테이크. 똥깐만 완전히 그냥 고기 전문가였잖아요. 봐봐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바베큐에 고기에 갈비에
들어와서 여자들 티격태격 되는 거 보면서 한국말로 벌써 싸워? 혼나죠 막 벌써 싸워 이러면서 싸우는 거 보더니 왜 싸워가 아니라 벌써 싸워? 이미 고기팀은 개판날 거 예상했음. 맞네 그러고 보니까는 싸우면은 왜 싸워? 이래야 되는데 벌써 싸워? 역시 연륜은 못 속인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 이 셰프님도 정말 연륜이 있으시더라. 여자가 총 4명이었거든요 이 셰프님 포함해서. 근데 그 여자 3명에서 선배님한테 여기 오세요 여자넷 컴컴 여성 파티 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물고기야. 너나 해. 여기 가면은 좆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우 나는 물고기야. 그래가지고 여기 안 가가지고 살아남으셨잖아.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 팀이 떨어졌어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딱 보여줬다. 흑수저 팀. 아, 이 남자 오든. 아, 이 표현 너무 좋았다. 메시와 호날두 같은 그 조합이 아 정말로 든든 추. 그리고 이 오너 셰프님 내 스타일이야. 이 알파멜 같은 이런 남자 어디 없어요? 나 안경 낀 남자 좋아하는데. 안경 잘 어울리는 남자 좋아해. 안경 낀 재맹이면 어떤? 안경을 씨발 팍. 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연석이랑 흑수저. 자, 여기서 김예림이 살려준 최연석의 대활약이 시작됩니다. 아 진짜 최연석 존나 캐리했잖아. 존나 멋있었잖아. 목마라 보신 분들은 완전 공감하시죠. 저 믿고 따라해. 저쪽은 지금 벌써 움직이고. 와 빠르다 잘한다. 다 쓸어가. 가리비 다 가져가 버린다. 아, 나 사실 여기서 뭐야 저거 왜 저렇게 치사하게 해? 나 이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치사한 과정을 이 말로 다 그냥 KO 시켜버려. 좋은 식재료를 고를 수 있는 그리고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이 셰프의 능력의 반 이상. 이 말이 그냥 맞잖아요. 좋은 재료를 선점하는 것조차도 그냥 요리사의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와 이게 리더구나. 아, 대파 이게 다네요. 대파 너무 적네. 대파 지금 저쪽에서 다 얻어왔으면 좋겠는데 물어볼게요. 대파 안 쓰시면 저희가 아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상대팀 가서 대파 내달라고 하거든. 얘들 또 처음에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남중에는 홀린 듯이 그냥 줬어. 저희가 가리비 우리 쓸 만큼 하고 10개 정도 넘게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만큼 드릴게요. 조금만 더 주세요. 두꺼우니까 얇은 걸로. 그때 갖고 오신 가리비는 100명 같은 거였어요. 저희한테. 근데 씨발야 가리비 10개를 어떻게 100명을 먹냐. 눈 뜨고 그냥 코 베인 거야. 백수저 팀에서도 스워드리가 흐문을 약간 품는단 말이야. 아 이거 가리비 너무 얇아가지고 뭐 난중에 다 뭉개질 것 같고 뭐라 해. 근데 재현석이 Don't worry. I'm care. 내가 캐리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영어로 뭐죠? I don't care. 맞나? I love you. Trust me. You trust me. I love you.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에드워드리도 처음에는 하다가 오케이 리더 따라가야지. 리더란 그런 자리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 해서 따라가요. 그리고 미역구 이겼잖아. 백수저 최연석이 이겼습니다. 미역국 vs 리조또였는데 여기서 리조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리조또 누가 먹어? 야 너희 리조또 좋아하냐? 너 한여니까 좋아해야지. 야 이 조또 씨 야 조또 누가 먹냐? 조또 저도 안 먹는다. 그래 차라리 그냥 뜨끈한 전복죽을 먹고 말지. 아 근데 조또 잘 만들긴 하더라. 이 사람이 리조또 장인인데 아 만드는 거 존나 신기하긴 하더라. 리조또 다리. 이거 보고 진짜 멋있겠더라. 신기했어. 뭐 다음 주에 패자 부활전이 있는데요. 김예림 예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조또맨 올라갑니다. 패자 부활전 미션이 편의점 음식으로 요리를 하는데 왜 올라가냐? 왜 와이? 라죽한다. 리조또맨 라죽하면은 끝난 거임. 동발해. 그리고 두 번째 중식여신 올라갑니다. 왜 와이? 여미새 종파리 무조건 한 번 더 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쁜 사람들이 없어요. 한녀 할당제로 이거 무조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예쁘잖아. 다음 최강록인데 김예림 더블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최강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와이? 편의점에는 조릴 음식이 없다? 그러면은 떨어지는데 만약에 새우깡이라도 조리면은 이거 무조건 붙는 거임. 뭐라도 하나 조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프리패스 최강록 올라가는 거임. 편의점에 조릴 게 많다고요. 뭐가 있냐? 아 약간 그런 것도 있겠다. 편의점에 쇼다리 있잖아요. 쇼다리에 버터를 조려. 거기다가 먹어본 땅콩을 곁들인 플러스 맥주까지. 와 그럼 버터 오징어 땅콩. 야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최강록 올라간다. 미친 우승해라.
아니 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정말 느끼하잖아요. 여기다가 종팔이 술 좋아하잖아. 맥주 탁 따가지고 어? 편의점 쇼다리에다가 버터를 졸여서 거기다가 먹어본 땅콩을 곁들였어. 그러면 씨발 끝난 거야! 내가 만든다면 뭘 만들고 싶음? 사실 저는 알고 있죠. 왜? 종팔이 사랑꾼이기 때문에. 자 이기는 법. 자 첫 번째 백라면을 끓인다. 두 번째 백햄을 굽는다. 세 번째 백 밥이랑 같이 먹는다. 그리고 네 번째 백짜장도 괜찮다. 어때? 회자 부활전 이기는 법. 이러면은 그냥 씨발 종팔이 바로 그냥 행복사. 아 이거 다 더 먹고자 하면서 그냥 행복사 해버립니다. 목마라. 원조 쌈밥집 종팔이 내가 네가 예사 시가 왔어 불뜨뜨 총파라 아아 아이시대로 사랑의 총파라 아아 아이시대로